안녕하세요. 금일 소개드릴 내용은 풍력 설치선의 수주 소식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센코프 마린사는 풍력 터빈 설치 선박 WTIV를 수주하였음을 3월 23일 밝혔습니다. 센코프 마린사는 풍력 터빈 설치 선박을 발주한 선주사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으며 WTIV 디자인은 고객사와 협력하여 센코프 마린사의 자체 디자인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선박의 계약 금액은 별도 발표가 되지 않아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WTIV 프로젝트는 2025년 초에 완료되어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센코프 마린사는 2년에 걸쳐 고객사와 협업하여 설계 개발과 검증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에 건조 선박은 차세대 풍력 터빈인 대용량을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센코프 마린사는 이번 계약으로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입지를 강화함으로써 지속 가능성에 전략적인 초점을 맞춘 해양 에너지 산업의 혁신적인 엔지니어링 솔루션 제공업체로 변모하려는 전략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러스테드 에너지는 최근 계속 증가하는 터빈 용량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해상 풍력 투자 증가가 곧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거대한 해상 풍력 터빈의 설치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선박이 없기 때문입니다. 러스테드 에너지에 따르면 2024년까지 풍력 터빈 설치선의 수요가 선박의 공급을 앞지를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적으로 풍력 터빈은 최근 몇 년 동안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 평균 3MW에서 현재 6.5MW까지 상승했으며 10MW에서 가장 큰 가동률을 기록하였습니다. 8MW를 초과하는 터빈은 2010년과 2021년 사이에 전 세계 설비의 3%에 불과하였지만 2030년까지 53%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해상 풍력 터빈 설치 선박에 대한 수요가 2021년 11척에서 2030년까지 거의 79척의 선박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9년에는 존재하지 않던 9MW 이상의 풍력 터빈에 대한 설치 선박의 필요성은 2020년대 말까지 크게 증가하여 2030년에는 62척의 설치선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유럽, 아시아, 중국 제외 및 신흥 미국 시장에서 풍력 터빈 규모는 2025년 이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조선소의 경우도 풍력 설치선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